어느 날 갑자기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타나서 태블릿 게시판을 초토화시켰던 레노버 P11. 그리고 다음에 스냅드래곤 750G를 달고서 18만 원에 나와서 다시 한번 게시판을 초토화시켰던 레노버 P11 플러스. 이번에는 현대 비자카드 쿠폰으로 영끌을 하면은 대략 결제가가 $100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14만 원? 저는 요거를 며칠 동안 사용하다가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시 포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박스를 열면 안쪽에 태블릿 본체, 이쪽에는 이렇게 생긴 충전기가 같이 들어가 있고, 충전 속도는 20W, USB-C 타입 케이블, 심카드 트레이 빼는 거, 태블릿은 안쪽에 얇은 종이 재질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을 살펴보죠. 아래쪽은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왼쪽. 먼저 전원을 켜려면 이쪽에 있는 전원 버튼,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게 되고요. 지금의 저는 며칠 동안 사용을 한 상태니까 제가 이 녀석을 오픈할 때 찍어놨던 업데이트 막는 방법, 그리고 반글화 방법, 그거 영상을 먼저 보고 갈게요. 오, 켜졌다. 네스롬이라 중국어가 뜨긴 하는데 이거는 뭐 P11 플러스를 때 해봤으니까 요거 English 누르고 Next,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Next 동의하고 다음, 그리고 다음, 이거는 Skip. 처음에 세팅할 때는 뒤로 가기가 아예 버튼이 있는 게 좋으니까 일단 이걸로 선택을 하고 다음, Start. 그리고 영상의 이 부분은 지금 펌웨어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을 긴급하게 추가한 건데요. 이쪽에 톱니바퀴에 들어가서 쭉 내려서 About Tablet 들어가서 시스템 업데이트 들어가서 여기 점3개 누르고 업데이트 세팅 들어가서 자동 업데이트 요거 두 개를 꺼줍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서 소프트웨어 버전이라고 써있죠. 이거를 연타를 해줘요. 개발자 옵션이 활성화됐다고 나올 건데요. 그 다음에 제너럴 세팅에 들어가서 좀 내려서 디벨로퍼 옵션이라고 있어요. 눌러서 좀 내리면 오토매틱 시스템 업데이트라고 있어요. 요거 꺼주면은 업데이트 막는 게 끝납니다. 요게 지금 커뮤니티를 보니까 시스템 업데이트가 15.440 버전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반글화가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커뮤니티 반응을 본 다음에 반글화가 풀렸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업데이트 막는 부분 끝! 반글화를 해줘야겠죠. 요거를 요렇게 내렸어. 이쪽에 톱니바퀴 누르고 화면이 빨리 꺼지는 게 귀찮으니까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조금 내려서 디스플레이 시간 스크린 타임아웃을 10분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쭉 내려서 제너럴 세팅에 들어가서 랭귀지 인풋 들어가서 맨 위쪽에 랭귀지 누르고 맨 위에 중국어 한번 선택해줬다가 다시 영어 뒤로 나와서 기본 키보드, 디폴트 키보드 이거 한번 누르고 잉글리시 AOSP 뒤로 나와서 데이트 타임 들어가서 타임존을 한국으로 바꿔줄게요. 이거 눌렀어. 쭉 내리면 사우스 코리아 누르고, 그리고 홈 화면으로 나와서 앱센터 누르고, 여기서 오른쪽 거 누르고, 밑에 땡땡땡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X 눌러서 닫아준 다음에 이거 누르고, 오른쪽 위에 돋보기 요 칸 눌러서 PLAY 검색하면 플레이스토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 설치. 플레이스토어 설치가 끝났으면 다시 한번 내려서 톱니바퀴 누르고, 요거 좀 내려서 앱스 누르고 오른쪽 위에 점 세 개 누른 다음에 구글 베이직 서비스 누르고 이거를 켜줍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플레이스토어가 동작을 할 건데 들어가 보면 오케이 된다. 구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줘요. 셋 에디트 요거를 깔아줄게요. 깔렸으면 오픈, 오른쪽 아래 버튼 컨티뉴, 오케이. 화면 한번 터치. 오른쪽에 알파벳 순으로 A, B, C, D, E, F, G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스템 로케일스를 찾아서 이쪽에 시스템 로케일스라고 있죠. 이거를 잘 한번 클릭을 해서 에디트 누르고 다 지운 다음에 KO 그리고 옆으로 짝대기 그리고 KR 세이브 체인지 그리고 뒤로 나왔어. 기기를 한번 껐다 켜주면은 이 녀석이 이제 한글화가 될 수 있을 만큼은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켜졌으면 한글을 확인해 볼까요? 이쪽에 내려서 톱니바퀴 눌러서 메뉴에 들어가 보면 100%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글로 나오는 거, 이거를 한글화가 아닌 반글화라고 해요. 일단 반글화는 끝났고 지금 쓸데없는 앱들이 많으니까 이걸 좀 정리해 줄게요. 홈 화면 빈 공간을 꾹 홈 설정 들어가서 데스크톱 스타일 들어가서 정리하기 편하게 저는 서랍으로 바꿔줄게요. 전환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모든 앱이 한 번에 표시가 되니까 여기서 쓸모없는 앱들을 지울게요. 저 앱을 꾹 누르고 있은 다음에 바로 삭제가 안 되는 것들은 오른쪽에 느낌표 이거 누르고 사용 안함, 앱 사용 중지 뒤로 나갔어. 또 안 쓰는 거 꾹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쓰레기통 나오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삭제. 제가 지울 수 있을 만큼 지워보니까 이렇게 앱이 남게 되네요. 조금 더 세부적인 세팅은 이쪽에 일반 설정에 들어가서 빠른 제스처, 화면을 켜려면 두 번 탭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켜주게 되면 배경 화면에서 빈 곳에 두 번 탭하면 화면이 꺼지고 두 번 탭하면 화면이 켜집니다. 그리고 일반 설정에서 시스템 탐색에 들어가면 좌우를 밀어서 뒤로 가기를 할 건지 아니면 뒤로 가기 버튼이 나오게 할 건지 설정이 가능하고 알림 및 제어 센터 들어가서 조금 내리면 이쪽에 실시간 인터넷 속도, 화면 오른쪽 위에 실시간 인터넷 속도 요걸 조그맣게 표시를 해줘요. 배터리 잔량 비율 숫자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가락 3개로 하는 단축키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쪽에 빠른 제스처 여기 보면은 손가락 3개로 할 수 있는 제스처가 있어요. 세 손가락으로 아래로 내리면 화면 캡처,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위로 올리면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들 표시,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을 이렇게 두 번 탭하면은 화면 분할해 가지고 다른 앱을 이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비율 조정도 네 이렇게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먼저 샤오심패드 12.7 이거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은 화면이 참 크답니다. 레노버 P11 플러스 갤럭시 탭 S6 라이트 지금 현재 이것도 둘 다 밝기 100% 이것도 밝기 100% 해놓은 상태고요. 10, 11, 12 화면 크기 차이 확실하죠? 이렇게 킨 김에 간단하게 시야각도 보고 가면 정면에서 아래로 카메라를 천천히 내려볼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화면을 이렇게 옆으로 만든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볼게요. 네, 이렇게 배터리 시간도 간단하게 측정을 해봤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연속으로 플레이했을 때 대략 5시간 약간 넘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충전 속도가 스펙에 기재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꽂아보니까 거의 뭐 30W 가까이 이 정도로 충전이 돼요.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계속 이 충전기로 뭐 30W 가까이 이렇게 충전을 시켰는데 별 이상 증상은 없었어요. 그리고 레노버 12.7 이 녀석은 스냅드래곤 870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존의 P11, P11 플러스랑 과연 웹페이지 로딩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지금 현재 이 녀석도 요 크롬만 띄워놓은 상태고 요 녀석도 크롬만 이렇게 실행을 하는 상태고요. 구글에 김프가라고 검색하면 이게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좀 로딩이 길거든요. 동시에 눌러서 어떤 게 빨리 뜨는지 확인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네, 끝났고. 끝났고. 네, 끝났고. 네, 요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확인 겸 새로 고침도 해보면. 자, 이렇게 내렸어. 하나, 둘, 셋. 끝났고, 끝났고, 예, 네, 끝났고, 네,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디바이스 인포, 요거를 실행을 해서 안쪽에 하드웨어 정보, 요거를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시스템, 스크린, 메모리, 카메라, 배터리, 서멀, 센서, 그리고 뭐, 나머지 기타 등등. 저는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요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와이드바인 레벨도 살펴보고 가면 시큐리티 레벨 1 써 있는 거 보면은 넷플릭스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12.7에 기대했던 건 요쪽에 USB-C 단자에 꽂고서 과연 HDMI 출력으로 해상도가 어디까지 외부 모니터 출력이 되느냐인데 12.7 이 녀석은 4K까지 된다는데 해보면 요거는 USB-C 타입으로 연결되는 유그린 허브,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서 HDMI 4K 60프레임을 지원하거든요. 충전기 끼우고 HDMI 끼우고 BenQ EX3106 4K 모니터랑 연결해보면 오케이.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니터에서 확인을 해보면 오호호 4K 60프레임 출력이 됩니다. HDMI로. 그래서 여기 톱니바퀴 설정이 들어가서 이쪽에 더 많은 연결 들어가서 프로젝션 들어가면 화면을 따로따로 출력하는 확장 모드인가 아니면 화면을 똑같이 띄워주는 미러 모드인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 출력이 태블릿에서 날 건지 아니면 HDMI로 연결된 모니터 사운드 스피커에서 날 건지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해상도 및 출력 프레임 레이트 전환 이걸 눌러보면 4K 60프레임 최대 해상도로 이렇게 나오고 2560x1440 140Hz도 지원이 되고 오 일단 HDMI 2.0 출력이 4K 60프레임으로 완벽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리면 이렇게 모니터 배치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PC 모드를 사용할 때는 키보드 마우스 USB 단자에 무선 수신기 연결을 하고 지금은 광각으로 촬영이라 좀 화질이 나쁠 수 있지만 일단 설명만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태블릿 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금 이쪽에 마우스 포인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자 마우스 포인터가 이쪽에 나와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고 태블릿 아래로 두면 태블릿에 있는 마우스 포인터가 아래로 내려가면은 모니터에서 이쪽에 아래로 내려오고 듀얼 모니터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밑에 왼쪽 오른쪽 선택도 가능하고 저는 모니터가 왼쪽에 있고 태블릿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당연히 마우스 포인터가 이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자 마우스 포인터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태블릿이 이제 PC 시장을 먹으려고 그러나? 모니터 화면 중간에 있는 이 아이콘이 이쪽에 있는 아이콘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C 화면에서 바로 실행하고 싶은 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꾹 눌러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기본으로는 이렇게 창모드로 실행이 돼요. 마우스로 위에를 잡고 오른쪽에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에 절반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 아니면 왼쪽에 되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 다른 창을 하나 더 띄워서 오른쪽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창 이동도 가능하고 확장 모드로 연결된 화면은 아예 별도로 이렇게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태블릿에서 트위치를 본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태블릿에는 트위치를 틀어놓고서 이쪽에서는 아예 별개의 작업을 따로 해도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키보드가 연결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 단축키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단축키 종류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HDMI가 연결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쪽에 키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가 나와요. 시스템 단축키, 그리고 멀티태스킹,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간단하게 해보면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D를 누르면 이렇게 홈화면으로 돌아오고 뒤로 가기 버튼은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알림 센터는 윈도우 키 N 이렇게 알림 센터가 켜지고 화면 잠금은 윈도우 키 플러스 L 그러면 화면이 꺼지죠. 이렇게 엔터 다시 누르면 켜져요. 그리고 화면 한번 슬라이드 그리고 창을 왼쪽이나 오른쪽에 정렬을 하고 싶을 때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누르면 왼쪽 정렬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정렬 위로 누르면 최대화 설정 창은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I Alt 탭을 누르면 이쪽이 태블릿 쪽 이렇게 창을 전환할 수가 있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 이게 기존 제품 P11, P11 플러스에 비해서 화면 밝기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 현대 비자카드 할인 가격 145달러 조금 꼼수를 부려서 맞추면 100달러 약 14만원 정도로 하면은 더 이상 가성비를 따라갈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봤던 추위 14인치 N100 노트북 그것에 15인치 버전 10월 16일 날 오후 4시 5분에 공동구매를 시작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